하나오션이 지난주 HD 연대 중공업을 꺾고 방사청의 울산급 배치 3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꼽혔습니다. 양사는 자존심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0.14점이란 근소한 점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다만 이번 수주 대결은 내년에 시작될 KDDX 수주전의 전초전일 뿐이란 관측입니다. 이번 배치3 호위함 두 척의 사업 규모는 8,300억 원인 반면 KDDX 사업은 7조 8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14일 해군 차기 호위함으로 불리는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오션을 선정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수주전에서 최종 점수 약 91.9점을 받아 HD 현대중을 눌렀습니다. 약 92점을 받은 HD 현대중은 기술력 평가에서 하나오션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나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1.8점 감점에 발목이 잡혀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있을 KDDX 사업 수주전이 수상한 명가 타이틀을 가를 본경기란 분석입니다. 올해 하나그룹 품에 안기며 호기롭게 새 출발한 하나오션이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판도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울산급 배치3 호위함 두 척 사업에 이어 KDDX 사업 건조 수주까지 따낸다면 상황이 크게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HD 현대중도 점유율 1위와 수상한 명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승부입니다. 문제는 내년 맞대결에도 HD 현대중은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감점을 안고 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HD 현대중은 하나오션보다 높게 인정받은 기술 경쟁력에 집중해 KDDX 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